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갈 길을 미국 선진 도시들을 통해 찾아보는 창사 특집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의 혁신 창업을 이끌고 있는 코넬 테크를 노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루스벨트 섬. 과거엔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한 낙후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뉴욕의 IT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2017년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코넬대 공과대학원이 문을 열면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코넬테크는 9년 전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사비 1억 달러를 내놓고 유치한 공과대학원으로 스탠포드와 MIT 등 세계 유명 대학 18곳이 경쟁을 벌인 끝에 코넬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코넬테크가 개교하면서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인재들이 뉴욕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 경영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함께 창업을 해보는 학제 간 융합 수업은 개교 2년 만에 졸업생들이 만든 스타트업 신생벤처가 50개가 넘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Digital leaders of the new age will need to be multilingual in technology and business and law and all of the issues that companies face, and they can't imagine what those things would be without interacting actually with companies who are facing them every day. 코넬테크는 최고의 산학협력 시너지를 발휘하는 공간으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을 없애고 모든 강의실과 건물을 개방형 공간으로 설계해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실이 한 건물에 입주해 기업들이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기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who have graduated from this university who are now working for us. So it's a very important blend between academic and commercial. It works for us. 대학 부지를 제공한 뉴욕시도 맨해튼과 루스벨트 섬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신설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코넬테크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 자본을 연결해 도시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겠다는 코넬테크의 실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와 대학, 기업이 힘을 합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TJB 노동현입니다.